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10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에서 준비한 영상축제 생활문화 20개의 신 소식입니다. 성북 생활문화 20개의 신은 자신만의 생활문화를 직접 촬영하여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보내주시면 행사 기간 동안 동네 곳곳에 설치된 TV와 유튜브를 통해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참여 대상은 성북구에 살거나 활동하는 개인 혹은 모임 단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참여 방법에 따라 10월 28일, 11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기 표현의 당당함을 동네 예술가분들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암동 새날 도서관에서는 페트병 뚜껑을 따로 모아 기증하는 따로따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을 네트워크 종암동 동네 꿀단지는 종암동 마을살이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 새활용품이 있지만 페트병 뚜껑 또한 새활용 자원으로 쓰임이 많은 소중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기증 가능한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되며 접수는 새날 도서관 4층 유아 자료실에서 받습니다. 또한 페트병 뚜껑 10개당 친환경 대나무 칫솔 1개를 교환해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시고 친환경 상품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NPO센터에서는 좀 괜찮아지고 싶은 나를 위해 위로의 시간 반나절 힐링 캠프 소식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손지갑, 몸테라피, 명상, 타로 상담이 준비되어 있으며 신청 방법은 힐링과 휴식이 필요한 동북권 공익활동가들이 4인 혹은 5인으로 한 팀을 이뤄 참여하고 싶은 주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9일까지이며 선정팀 발표는 10월 30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공익활동가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